입장에서는 보니까 왜 사서 걱정을 달고 살고 사서 걱정 근심 걱정을 이렇게 돈 주고 뭐 사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 남편이 결혼하고 잘해줬다가 임신하니까 갑자기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많이 달라졌어요. 임신을 했다고? 네. 남편이랑 지금 임신을 했다고 언니가? 언니,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남편을 느껴봐도 왜 남편 사주를 보자니 자식이 하나 없어, 아예. 근데 어떻게 남편분이랑 지금 아이를 가졌어? 제가 사실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있어요. 네. 언니네가 분명히 보자면 지금 자손이 없어야지가 맞고요. 차라리 두 분이서 그냥 알콩달콩이 사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언니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밝혀서 남자가 지금 행동이 돌변했다는 거는 남편도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난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야, 언니 다시 확인해봐. 남편이랑 병원 가보신 적 있어? 아니, 없어요. 분명히 본인 남편은 아실 거야. 왜? 언니한테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번도 닥달한 적이 없을 거야. 맞아요. 그치? 네. 그냥 언니가 너무 그리워하고 아기를 막 기다려 하니까 맞춰줬을 뿐, 남편은 내가 봤을 적에는 본인의 상태에서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0년 만에 임신하긴 했어요. 꼬빠. 근데 10년 동안에 언니 뭐 임신했다가 유산이 됐거나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지? 네, 없어요. 오빠, 남편이 지금 본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언니한테 아마 그거를 말을 하기가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아마 뭐 말을 못했을 건데, 언니가 아마 요번에 임신이 안 되면 포기해야지라고 아마 얘기를 나눈 걸로 나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어가지고 온 근데 건데. 남편은 알고 있다고, 언니. 왜냐면 자기 상태를 알고 있는데 언니한테 너무 죄가 되고 너무 미안해할까봐, 미안하니까 말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병원 가서 확인해봐요, 남편이랑. 그러면 아마 언니네가 왜 임신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언니가 임신했다는데 눈이 안 돌고 행동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언니야. 어? 어떻게 아실 거야? 이거 언니, 남편이 만약에, 언니네 지금 이별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셔야 될것 같아. 지금 그 애기 아빠랑 그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입에서 벌써 애기 아빠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언니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 남편 N지, 어? 아니면은 저쪽 N지, 애기 아빠가 저쪽이래잖아. 언니는 남편한테 이혼 당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남편만 있지, 그냥. 어? 그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어떡하실 거야. 언니 무덤 언니가 팠네.